아가 축복이라는 작품이고요. 한탄의 키엔시의 노르부 감독입니다. 잘 알려진 유명한 호시민입니다. 특색 있는 감독과 작품이고 특히 한탄이라는 아마 이것이 음악적이거나 하는 경우는 저희가 아마 세계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을 저희가 발굴했다라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전설을 다루는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현재에 있는 현대 남녀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미려한 영상으로 보이는 작품이 뛰어난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이 대학생 우리들이 발굴했다는 자긍심이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작품 기꺼이 저희들이 대학생으로 주신 기획대 노르부 감독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폐막작은 한국 영화 만찬입니다. 김대현 감독의 작품으로 저희 인디 영화가 되겠습니다만 아주 대단히 뛰어난 연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해보면 올해의 결정학은 저희 부산 국제영화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년에 적재성을 공급하는 아주 대표적인 목표가 있고 그래서 기대가 되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 자료를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을 조금이라든가 저희 준비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는 공부했어요.